안녕하세요. 패트릭 어학원 줄리입니다. 토플이 뉴토플로 개정된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. 그간에 리딩 영역에서는 어떠한 경향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지문의 변화입니다.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문단의 개수가 평균 6개에서 2개에서 4개 정도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만큼 문단의 길이가 길어진 거죠. 그 안에서 여러분은 소문단 주제를 잘 찾으셔야겠습니다. 두 번째, 문제 유형의 변화입니다. 전체적인 문제 유형에서의 큰 변화는 없으나 보케블러리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다던가 또는 센텐스 심플리피케이션이 하나도 안 나오는 지문이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인퍼런스와 레토리컬 퍼포즈 유형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인데요. 학생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더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단의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됐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주제의 변화입니다. 주제 자체는 토플 리딩 자체에서 또 큰 변화는 없고요. 오히려 리스닝 영역에서 생소한 주제들이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리딩은 원래 하시던 대로 공부를 하시되 조금 더 글의 맥락을 파악하시거나 또는 글의 전체적인 요지와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어 공부와 해석은 당연한 거고요. 이제부터는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? 그리고 이 문단은 주제에 근거했을 때 왜 나온 거지? 등등을 파악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지난 2년간 뉴토플 리딩 영역에서의 경향을 한번 알아봤고요.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.